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5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9% 하락한 8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대비 약 20.5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월 11일 9만 6,8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19일 4만 2,3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월 11일 9,030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2월 17일 874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41.0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646만 잔을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4,428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3,218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1월 8일 가장 많은 703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1월 6일 가장 많은 703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57.16%에서 약 55.53%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1월 30일 약 57.26%, 최저 지분율은 2020년 3월 30일 약 54.9%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30조 1,795억 원이며 2016년 201조 대비 약 14.0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9조 5,317억 원으로 2016년 29조 대비 약 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2.83%입니다. 순이익은 약 21조 9,547억 원으로 2016년 22조 대비 약 마이너스 3.39%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9.54%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7.23배이며 지난 2016년 11.15배에 비해 약 144.08%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1.73배, 코스피 평균은 16.5배,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평균은 11.47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22배이며 지난 2016년 1.31배에 비해 약 68.64%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6.33배, 코스피 평균은 3.19배,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평균은 1.69배입니다. ROA는 6.13%, ROE는 8.14%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525조 3,40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위,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230조 1,79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위,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9조 5,31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위,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21조 9,54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위,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에 대해 1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높은 가격인 11만 천 원을 제시하였고 메리츠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7만 6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0만 2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69,400원에서 105,000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55,200원에서 88,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174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삼성전자는 3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6년 2월 26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상승 추세, 2017년 9월 27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 하락 추세, 2019년 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1월에 5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마이너스 3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